네, 안녕하십니까. 필승 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조준민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차량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요, 300만 원대 하면 초반이 있을 거고 중반이 있을 거고 후반이 있을 건데, 300 초반대로 구독자 여러분들이 싸게 저렴하게 탈 수 있을 만한 중형차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차량이 딱 떠오르게 됐어요. 왜 떠올랐냐면은 그냥 떠오른 거 아니고요, 전산 막 뒤져보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금액이. 근데 차 컨디션도 대박인 녀석, 이어서 이 차량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고요. 이 차량 르노 삼성의 뉴 SM5 플래티넘입니다. 그냥 조스바 시절, 그냥 뉴 SM5 시절이 아닌 한 단계 페이스리프트 되고 연식 좋아진 플래티넘의 차량이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헤드라이트 다 변경된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차량 13년 등록됐고 14년형에 주행거리 16만 8천 킬로 가량 주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산에 원래 360만 원 걸려 있었어요. 근데 제가 또 이제 차주분이랑 얘기를 좀 해봤죠. 요거 촬영 좀 하겠다고 전화하면서 얘기를 좀 한 게, 요거 조금만 더 싸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 얘기하다가, 그러면 330만 원 맞추자 얘기해갖고 오늘 요 차량을 330만 원에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차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단순 교환 정도는 있어요. 뒤쪽에 트렁크 리드, 그리고 트렁크 리드를 받쳐주는 패널 부분 있죠, 리어 패널. 주행 성능 전혀 지장 없는 곳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하부에 미세 누윤 없이 성능을 올량호 판정 받은 차량입니다. 330만 원에 전달드리겠고요. 앞쪽부터 좀 보여드릴 건데, 앞쪽에 헤드라이트가 뭐가 바뀌었냐면요, 이렇게 LED 등들이 추가가 됐어요. 기존 조스바에서 플래티넘 들어오면서 저렇게 변경이 됐구나 봐주시면 되고요. 전면부 크게 말씀드릴 거 없습니다. 지금 아쉬운 먼지는 좀 보여요. 여기가 옥상이라 조금 먼지는 있어요. 이거는 나갈 때 세차해드린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본네스트에 잔 스크래치 정도 조금 있는 차량입니다. 앞 타이어 같은 경우 70%가량 남았고요. 휠 컨디션, 주차 스크래치 거의 없을 정도로 깔끔하죠. 사이드 미러 리피트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외판 컨디션 딱 봤을 때 블랙이다 보니까 딱 무난한 색상입니다. 뒷도에 북펜칠 하나 있는 거 말고는 다른 부분은 상처 없구나 봐주시면 되고, 뒷타이어는 거의 신품급입니다. 뒤쪽에 휠 컨디션, 주차 스크래치 아쉽게 존재하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후면부 딱 봤을 때는요, 뒤쪽은 스크래치 없어요. 깔끔합니다. 아래쪽에 뭐 가니쉬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스크래치 없고, 후방 간제기 카메라 있는 녀석이고요. 이 차량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안쪽에 이렇게 순정 매트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즉 다른 매트를 깔아놨구나 봐주시면 되고, 이렇게 수납 공간까지 따로 추가로 갖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 트렁크랑요, 트렁크랑 같이 어디를 교환했냐, 그냥 약간 뒤쿵 요 정도라고 유추가 될 만한 리어 패널, 요 부분, 요 패널 부분 같이 수리를 했구나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운전석쪽 외판부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요쪽도 마찬가지로 스크래치는 없습니다. 그냥 문 열고 닫다 생긴 문콕으로 인해 부펜 마감 한 군데, 진짜 작은 거, 그 정도만 이따 봐주시면 되고요. 2열 공간, 자, 시트 찢김 해짐 없이 잘 들어가 있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래쪽에 코일 매트 깔려 있는 거 보셨죠? 그래서 트렁크에 순정 매트가 들어가 있는 거구나 봐주시면 되고, 이렇게 운전석 시트까지 확인을 시켜드리자면, 얘네들은 참 웃긴 게요, 솜이 잘 안 죽어요, 이 SM5들은. 그래서 앉았을 때 포근한 감은 진짜 좀 느껴지는 차량이다 봐주시면 되고, 아래쪽에 이렇게 열선 시트까지 자리하고 있었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탑승해서 시동 걸고 컨디션 보도록 할 건데요, 엔진 미션 하체 상태는 정말 좋은 녀석이에요. 빨리 타보실게요. 자, 이렇게 운전석에 탑승을 했습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카드키가 스마트키로 나와요. 그래서 카드키 다 꽂으시고 이제 시동 걸면 됩니다. 스타트 버튼 눌렀을 때 한 방에 잘 걸리는 모습 볼 수가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계기판상 경고등 그런 거 들어오는 부분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행거리 16만 8,078km 주행했고요. 스티어링 상태 보시면 우레탄 스티어링으로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존재하는구나 알아주시면 돼요. 뒤쪽으로 와이퍼 밑으로 볼륨 컨트롤러 있고요. 좌측에 라이트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접이 미러 이렇게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날씨가 요새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에어컨을 좀 틀어놓고 이따가 잘 나오나 먼저 좀 확인 좀 할게요. 자, 위쪽으로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선글라스 수납함 들어가 있고요. 실내등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룸미러와 함께 블랙박스 달려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대시보드 쪽 부착 물의 흔적 보여지지 않고 이렇게 트립창 하나 정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립창 라디오 켜져 있기 때문에 볼륨 살짝 높여보면
다음에 노래 불렀나봐요. 베티 후. 아, 네. 라디오도 작동 잘하고 있었구나 봐주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내비게이션은 있지만 그냥 핸드폰 내비 보시는 게 더 낫다라고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쪽으로 비상등 도어 락 버튼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블루투스 가능한 라디오 컨트롤러입니다. 자, 아래쪽에 이렇게 에어컨 공조기 버튼이 있고요. 에어컨 제가 틀어놔본다고 했는데 시원한 바람도 잘 나오고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밑에 쪽으로 재떨이 공간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 브레이크 장력 짱짱했다 봐주시면 되고, 29 커플도 암레스트 공간 요정도 수납함 갖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나가서 이 차량의 엔진 사운드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엔진 사운드, 제가 엔진 미션 하체 성능 정말 좋다 그랬잖아요. 엔진도 조용합니다. 가보실게요. 자, 이렇게 엔진 룸 열어놨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엔진 사운드 규칙적이었구나 라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엔진 미션 성능 제가 좋다 그랬으니 선은 올영어 받은 차량인데 당연히 좋아야겠죠. 요 차량 330만원에 13년 등록돼서 14년형에 168,000km가량 달린 차량입니다. 뒤쪽에 리어 패널, 트렁크 리드 어느 부분이 제가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렸고, 그 부분만 교환이 있어서 저렴하게 들고 나왔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차량 구매에 관심 있으시거나 다른 차량 궁금하신 분들 상담 대표번호 문의 주시면 편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모터스의 조준민 팀장이었습니다. 필승!